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2월 25일 일요 경마. 자, 이제 2022년의 진짜 마지막 경마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경마일이 또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제가 금주 예상에 앞서서 월요일 라이브에서도 그랬고 수요일 힐링 라이브에서도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그랬고 이런 뭐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 연휴가 낀 이런 날은 무조건 이겨드려야 그게 진짜 프로 예상가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좀 만들게 해드리는 게 사대가 맞는 예상가죠. 그죠? 자, 다행히 작년 크리스마스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때 일본 경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 경마로 그야말로 오이 경마, 후나바시 경마에서 그야말로 싹쓸이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렸었는데, 자, 금년에도 역시, 어제 금요일, 230배짜리 고배당 99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한 방을 깔끔하게 드렸고,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999배당은 아니지만, 알토랑 같은 상한가로, 받치기가 아닌 주력 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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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방이 나왔죠. 메인 승부 완짱 포함해서 상한가 세 방이 나왔습니다. 적중 두수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덜덜한 거 적중 개수 많은 것보다 요런 거 한두 방 때리는 게 훨씬 낫죠. 먼저 오늘 첫 번째 상한가가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제주 이경주. 7번마 매력투혼이었죠. 7번마 매력투혼. 전현중 기수. 이게 그 제주 예상을 하는 제주 예상가 동료들은 뭐 조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좀 있어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그래도 덜 팔린 겁니다. 그래서 조철은 역으로 아예 매력투혼을 대가리로 놨죠. 거기에 백판짜리입니다. 백판짜리. 9번마 전농혁신 문성호 기수. 직전경주에 구미권에서 광 팔고 놀았던 놈. 꼭 눌러잡고 쇼한 놈이 하나가 있다. 7번, 9번에다가 한방 쇼부 봐라. 쌍승식은 95.3배가 나왔죠. 복승식 25.7배. 한방으로 완짱으로 상한가 갖다 때려먹고 3번 미소공주가 붙어오면서 삼복승도 49.6배 돌돌마리로 한방 세려 발랐습니다. 자, 두 번째 상한가 역시도 제주경마에서 또 나왔죠. 7번 명품세계, 7번 명품세계를 쌍복식 대가리로 또 아나짜리 백판 한놈 노리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제주돌콩의 선행을 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쌍복식 7번 1번 7번 1번 또 한번 완짱으로 갖다 꽂아 넣습니다. 25.9배 완짱. 두 번째 상한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A급 승부에서는 뭐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받치기 6.5배짜리
요거는 본전을 했고, 과천 구경주 메인 승부에서 또한번세 번째 트리플 크라운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1번 라운더펄, 4번 마바위 두 마리가 최저배당을 형성을 했고, 제가 어제 안간놈 하나 노린다, 바로 5번마 엘리트 룰즈였죠. 엘리트 룰즈 쌍대가리까지 깔끔하게 와주면서 하나짜리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중요한 거는 완짱을 어디다가 붙였냐에 중요한 거죠. 1번 라운더펄도 아니고 4번 마바이도 아니고 바로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전개가 유리해진 3번마 리마커블의 완짱으로 조지는 메인 승부다. 쌍복식 5번, 3번, 5번, 3번 완짱으로 조지면서 40.6배 한방 또한번세 번째 상한가가 터져 나왔죠. 삼복승이 30.9배, 1번 라운드 펄이 오면서 삼쌍승은 210.9배가 나왔습니다. 야, 뭐 오늘 상한가 3개 시원시원하게 갖다 또 때려 먹었는데요. 항상 유튜브 조철 스타일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예상을 하려고, 뭐 필요 없는 잡소리 빼고, 저는 예상 방송은 수요일 날만 라이브로 하고, 사전 예상 금요 방송만 하고, 나머지는 UCC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배팅 포인트, 실전 배팅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알토란 같은 방송입니다. UCCO 징검다리 예상 방송이. 뭐 방송 시간 뭐 덜레덜레 잡소리 하면서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요점만 가르쳐 드리는 게 훨씬 낫죠. 자, 오늘 뭐 초반에 말이 좀 늘어졌습니다. 뭐 깔끔하게 찍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격려 문자도 많이 받았고, 뽀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세 분이, 10만원씩 세 분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보내주신 분들, 감사히 받았습니다. 자, 오늘, 자, 2022년의 마지막 경마를 대미를 장식할 유종의 미를 거둘 1호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3, 4, 7, 8, 11. 부산 2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저녁에도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지만, ARS 요금은 변동이 없는데, 이 문자 요금은 내년부터, 내년 1월 첫 경마부터 소폭 인상이 됩니까? 그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만 원인 게 3만 원으로 좀 인상이 되고, 2일 5만 원, 3일 7만 원, 3, 5, 7 이렇게 인상이 될 것으로 세팅이 다돼 있다 그래요. 회사에서.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해 주시고,
빨리 10,000 가야죠. 10,000 이제 9,000명 됐는데. 자, 좋아요, 엄지척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종 모양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2년 12월 25일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2세 루키 2세 오픈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바덴바덴 직전 경주 선입전개로 끈끈한 모습을 보였던 바덴바덴 김태희 기수 그 다음에 추입으로 날라왔던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불곰마드레 자, 요두 놈이 현장에 가면 최저배당으로 팔릴 예정입니다. 뭐두놈다 마필 지금 상태 좋습니다. 자, 4번마 바덴바덴은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으로 다 밀려 있어가지고 선행 출라이까지 좋게 갈수 있는 조건을 만났고요. 뭐 선입도 되고 자, 9번마 불곰마드레 이 마드레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대길이 팔리고 뭐 아이스크림이란 마필이 선행 가고 불곰마드레가 저 바닥에서 날라왔습니다. 자, 경주 거리가 이제 1200으로 늘었어요. 9번마 불곰마드레한테는 불리할 게 없겠고 자, 문제는 4번마 바덴바덴입니다. 바덴바덴. 바덴바덴. 옛날에 어릴 때 어디 뭐 디스코텍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바덴바덴. 4번, 9번. 이 4번 바덴바덴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까지도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4번마 바덴바덴하고 9번마 불곰마들이하고 두 마리가 배당판에 대길이로 뚫려 있는데 자, 요 대길이가 안전하게 들어오려면 불곰마들애가 직전 경주처럼 늦발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바덴바덴이 인코스에서 편한 선행전개를 받아야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9번마 불곰마드레는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라왔던 그런 마필이 불곰마드레고 최적의 전개로 왔던 마필이 4번마 바덴바덴입니다. 자, 그럼 어떤 놈을 세게 봐야 될까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 9번, 4번의 대끼리 막건을 깰 아나짜리 한 몸. 당연히 4번보다는 9번을 더 세게 본다는 얘기죠. 4번마 바덴바덴 사이에 아나짜리 한 놈. 찍어먹기 한 방. 또 숨어있는 한 놈에다가 완장으로 먼저 조지는 첫 번째. 뭐 달러박스 승부인데 제가 대가리는 오픈을 해드렸죠. 자, 첫 번째 승부 삼경주의 달러박스는 바로 9번마 불곰마드레다. 여기에다가 4번 바덴바덴을 이길 놈, 바덴바덴을 이길 놈한 놈을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예측권 10장 갖다 꽂을 테니까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연타로 4경주죠.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중위권 마필들이에요. 국산 육군 1200. 자, 요번 경주는 역시나 대가리가 있죠. 3번 마 라온 엠파이어.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건방 떨다가 깨졌다. 3번 마 라온 엠파이어를 제가 포인트를 해놨습니다. 이 문세영이가 탔었는데요. 직전 경주에 질라고 진게 아니죠. 이게 인기 대가리 팔리고 코차 목차로 깨졌는데. 뭐 좋게 표현하면은 말을 너무 믿고 느긋하게 탔다. 이 영영삭스나 나홀행복, 물론 영영삭스가 그 다음 경주에서 또 입상을 했죠. 승군전에. 약한 놈은 아니었는데, 세영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개였는데 너무 여유를 잡다가 따지를 못했어요. 박종곤 마방에서 최범현으로 그래서 갈아놨는데, 뭐 박종곤 조교사가 좀 화가 났을까요? 아무튼 뭐 최범현 기수도 라온 시리즈를 또 많이 타고 있으니까. 자, 3번마 라온 엠파이어. 발주 연습도 하면서 칼을 갈아놨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오는 구입니다. 3번 마 라온 엠파이어를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마권 수도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선행 가서 편하게 선행 가면 버티기 시도할 5번 마 신풍역을, 선행을 가긴 갔는데 계속 부러졌죠. 경합도 하고 외곽도 돌고. 자, 요번에는 5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가면은 배당으로 버틸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9번 마 히어로킨입니다. 직전에 장추열이가 추입으로 날라오면서 3착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그런 마필. 10번 마 아만바로우즈. 이게 직전에 대가리 팔렸죠. 부산에서 올라온 이성재 기수가 열심히 갖다 조졌는데 아쉬운 3착이었고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펄펄 날랐던 정정희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10번 아만바로우즈. 자, 11번 타우루스킨. 자, 요놈도 직전에 초반에 부딪히면서 밀렸죠. 인기 대길이 팔렸어요, 얘도. 이용호 기수 초반에 전개가 꼬이면서 바닥으로 처지고 말았는데, 자,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외곽 선입할 수 있는 마필 11번 마 타우루스퀸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2번 마 안양폭격기입니다. 말머리 또 깔끔하게 하는 이역 기수가 올라갔고, 이마필 역시도 직전에 인기 바닥 9위였는데 3착으로 올라왔는데 초반에 방해만 안 받았으면 입상에 성공했을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9번, 10번, 11번, 12번 외곽 마필들이 상대 마필들로 떠오르는데, 자, 일단 3번 마 라온 엠파이어는 제가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4경주는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10장짜리. 자, 3번 라온 엠파이어를 놓고, 자, 이 5번 마 신풍여걸은 아무래도 1200, 뭐 선행 버티기 기대난망이죠. 이런 거는 구멍수 하나 줄이고 가고요. 자, 이 9번, 10번, 11번, 12번. 자, 요네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아웃입니다. 두 마리 꺾고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인데, 분명히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거다. 분명히 짭짤하게 나올 거다. 자, 그래서 3번 라온 엠파이어를 놓고
안압자리 한 방. 짭짤하게 때리고, 한 놈만 받친다. 두 놈은 꺾고 간다. 자, 요게 딱 포인트입니다. 자, 사경주. 아, 예측권 10장이 아니고 20장이죠. 메인 승부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자, 상한간방 시원하게 날아갈 테니까.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찍어 먹기 완짱. 상한간방 또 가시자고요. 사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7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낱말 경주입니다. 혼전입니다. 혼전.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 맞박에다가 나 터졌다 하고 써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선행마들이 우글우글해요. 12마리 중에 반 이상이 선행마입니다. 자, 과연 어떤 놈이 살아남고 어떤 놈이 부러질 건지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인데, 중요한 거는, 자,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놨죠. 앞선 경합은 필연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 앞에서 싸우는 놈들 뒤에서 딱 보면서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때려잡고 올라올 그놈이 바로 대가리죠. 그놈이 바로 딸라박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현장에서는 이 6번마 피닉스 서브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피닉스 서브. 장초열이 직전 경주에 용근이가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리고 승군했어요. 2경주에 나왔던 바덴바덴을 이기면서 바덴바덴이 결국은 못 잡았죠, 얘를. 데뷔전에서 선행 가서 한번 잡혔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버텼습니다. 그리고 승군을 했어요. 물론 끝걸음도 좋고 기록도 1분 0006뭐 상당히 좋죠. 자, 하지만 문제는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더글더글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안쪽에 1번, 2번, 3번도 순발력들이 다 있는 마필들이고, 자, 특히나 이 5번마 테이크 뮤직도 데뷔전에서 계속 3연속 선행을 갔다가 3전째 만에 대가리를 쳤죠. 직전 경주 역시도 승군전에 시원하게 앞장까다가 부러졌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5번만 테이크 뮤직 같은 게 6번 피닉스 서브보다 못했냐? 천만의가 만만의 말씀이죠. 대등한 전력이 대등한. 그런데 일단 얘는 안 뛰어봤으니까 대가리로 팔리는 거고, 5번 테이크 뮤직은 승군전에 한번 부러졌으니까 안 팔리고 덜 팔리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이 장비무지개라는 마필도 김효정이가 올라갔는데 직전 경주 이동학 이수가 강하게 선행으로 밀고 나와서 또 우승하고 승군한 마필입니다. 1번마 두손 클래식 역시도 슬금슬금슬금 앞에 선행 1, 2번매 붙어갖고 경주 전개하는 앞에 붙어가는 놈입니다. 안쪽 마필들만 해도 이런 마필들이 있고, 자, 외곽에도 두 놈이 또 있죠. 자, 11번마 베스트 팔콘 짧은 놈이긴 합니다만은 얘도 한댕빨 하는 놈 아닙니까? 3연속 2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직전 경주 한계를 좀 봤어요.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기대난망이지만 일단 앞에는 붙어갈 마필이고요. 자, 이 12번 마 라누트입니다. 라누트. 이거 제가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라누트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느낌이 진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라누트를 오수철 기수가 타고 2차에 입상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안토니오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문세영이가 정지를 받아가지고 안토니오로 바뀌었는데 바뀐 건 좋은데 뭐 안토니오도 잘 타니까요. 이게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쇠뽁이 없나요? 번호뽁이. 박인규 조교사 약간 속이 좀탈것 같은데 어쨌거나 12번 마 라누트도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오수철 기수가 외곽 2선에서 갈고 그냥 선행 나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자, 이런 마필들 중에 6번 마 피닉스 서브가 대가리가 팔린다. 저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6번 마 피닉스 서브가 대가리가 팔린다. 너나 많이 사세요. 너나 많이 사세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아까 레이스 포인트 요 위에다가 따라갈 한 놈을 노린다 그랬죠. 자, 선행 경합 갈 놈들 앞에서 우당탕 쿵탕 다 때려 붙이고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선입 전개로 따라갈 달라박스 한 놈을 노립니다. 6번 마 피닉스 서브는 뭐 잘해야 바칠입니다. 이건 뭐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해야 바치기. 피닉스 서브는 대가리 팔리는 피닉스 서브는 잘해야 바치기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에 요번 역시도 아나짜리 한방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먹는 혼전 중에 달러박스 승부처. 아마 짭짤한 중배당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타로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말이 필요 없는 달러박스. 예치권 20장. 딱. 1000만원짜리 한 방. 요번 경주는 큰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닌데, 인기마 접전 속에서 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1200에 역시 혼합 4군의 1200 안말 경주인데요. 야, 요즘 잘 나가는 9번 마 퓨리오사입니다. 다비니가 전전 경주에 바닥을 쳐놨다가 직전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인기 9위, 거의 백판이었죠. 라온 자이언트에 붙여가지고 9번 마 퓨리오사가 날라 들어오면서 복승식 38.0배, 대가리에 붙여서 40배면 많이 나왔죠. 자,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물론 대상 경주 입상을 하고 일반 경주로 턴을 했기 때문에 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가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 이신영 조교사가요, 이 퓨리오사에 대한 너무 과도한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 명마같이 계속 대상 경주 내보냅니다. 8월 28일 경주도 루키 스테이크 샘편성이었죠. 물론 뭐 인기 2위까지 팔렸었고, 이게 이제 데뷔전에서 2점 만에 대가리를 쳤더니 이제 탄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경주는 또 뭐예요? 문화일보배를 또 내보냈어요. 바닥을 치고 과천시장배를 또 내보냅니다. 입상을 하고. 이게 10월, 11월 연타로 대상 경주를 내보냈는데 당연히 대가리로 팔린다. 제가 볼 때는 마필이 쉬어줄 때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 4조 박인규 마방의 행보광자 아시죠? 행보광자. 그랑프리 먹은 놈 작년에. 그 행보광자가 올해 들어서 왜 못 딥니까? 너무 혹사를 했어요, 걔를. 마주하고 박인규 조교사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무튼 9번마 퓨리오사가 대가리 팔리는 거. 자, 일단 요거는 뒤로 돌리고 달러박스 승부. 9번 퓨리오사. 너쯤은 쌍승식까지 이길 자신이 있다. 역상승식입니다. 역상승식. 역상승식 달러박스 대가리. 퓨리오사는 못하고 요놈은 온다.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구멍 잘 정리해가지고, 물론 9번마 퓨리오사도 배팅권에는 가져가야죠. 주력으로 때리던 방어로 때리던 배팅권엔 가져가는데, 얘를 이길 놈을 대가리를 세우고 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큰 배당은 아니고 뭐 999 노리고 이런 배당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10배 20배 사이 짭짤한 중배당, 돈 되는 배당으로 한번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번 붙을 테니까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휘날레. 자, 2022년 마지막 경주,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끝이 좋아야 시작이 또 좋죠. 자, 마지막 경주일 마지막 경마 11경주 마지막 메인승부 멋지게 한번 마무리 또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라온 시리즈죠. 자, 1조 박종곤 마방의 4번마 라온 자이언트. 이놈의 라온 시리즈는 나오기만 하면 잘 돼요. 야, 그 손천수 회장 마주 참 쇠폭도 있고, 뭐 열심히 노력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다니까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역시나 머스킨맨 자마 4번 라온 자이언트가 또 서서히 명마 대열로 가고 있어요. 박태종 기수 네 번 경주 중에 한 번 빠지고 3연타입니다. 3연타. 4전 중에 3승 깔끔하게 대가리죠. 선행받고 한 바퀴씩 잡아 돌렸는데, 자,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빠른 마필들이 좀 있어요. 1번 이스팀팩트, 2번 울트라킹, 3번 건포 다 빠르기 때문에, 뭐 비비는 거 아니냐. 자, 4번마 라온 자이언트는요, 1200m 정도는, 좀 전에 전경주 우리 메인승부 때 퓨리오사 2차 갈 때 이 10번마 라온 자이언트가 과천시장배 널널하게 대가리 쳤죠. 어떤 놈이 선행을 가도 얘가 4코나 돌기 전에 아마 넘어가 있을 겁니다. 슬금슬금. 그것도 힘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능력상 4번마 라온 자이언트
자, 요 놈은 대가리다. 요 놈은 대가리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 찍어먹기 승부로 정했습니다. 자, 4번마 라온 자이언트는 2022년에 마지막 우승은 라온 자이언트로 확정이 된 것 같다. 2022년 휘날레를 라온이 또 딱 장식을 할 겁니다. 자, 라온이 앞선을 정리를 하면 앞에 가야 되는 마필들이 좀 까까해지죠. 특히나 1번 마 이스트 임팩트. 얘는 앞에 안 가면 퍼지는 거죠. 꼭 봐야죠, 이런 거는. 1번 마 이스트 임팩트. 자, 2번 마 울트라킹은요, 직전 경주는 선행으로 가서 우승했지만 전전 경주는 선입 전개로도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자, 8번 마 불방울.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이것도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우리는 항구라 했죠. 최고 레이스의 천지광풍. 항구라를 했는데, 자, 아무튼 이번 경주 임다빈 기수가 추임하는 곧잘 타더라고요. 자,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9번 마 불방울. 외곽에 선입 따라붙을 9번 마 옐로우 캣. 뭐, 루미너스 킹 같은 거는 짧아서 아예 안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는. 자, 이 11번 마 와우와우도 많이 팔리죠. 근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전개가 좀 나올 뻔했는데, 이게 외곽으로 또 빠졌어요, 와우와우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4번 라온 자이언트가 앞선에 가고, 뭐 1번, 2번, 3번, 그죠? 이런 마필들이 이러고 가고 있는데, 이 11번 와우와우가 꽤 팔리는 마필인데요. 그죠? 얘가 이거, 얼루 가요, 얼루. 그렇다고 일로 들어가면 뒤지는 거고. 얘가 이거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전개상 지우자. 꽤 팔리잖아요. 현장에서 아마 이것도 꽤 바람이 불것 같아요. 선행마들 뭐 무너지면 외곽 모래 안 맞고 선입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경주가 그렇게 펼쳐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외곽 돌다가 망한다. 자, 웬만큼 팔리는 인기마지만 이것도 꺾고 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놈들 정리해 놓으면 때릴 놈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1호 경마 마지막 10일 경주 4번마 라온 자이언트를 놓고 찍어먹기 완장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방 마무리할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마무리를 좀 했고요. 오늘 부산 경마가 2경주, 3경주, 6경주예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6경주인데 오늘 부산 경마 뭐 큰배당 그렇게 큰배당은 아니지만 부산 경마도 역시나 조철의 눈깔에 또 딱딱 들어와 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들 위주로 승부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예상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공지사항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제 하루 2만 원 마지막 요금제 마지막 요일입니다. 뭐 아무튼 한해 동안 성원해 주신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
좀 소액 인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많이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죠. 한 달 정액요금 이번 달 오늘까지 접수하시는 분들은 현재 현행 15만원 현행요금으로 접수를 해드립니다. 한 달은 서비스를 15만원에 더 받을 수가 있죠. 내년부터는 오르니까 이것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 방송 보시면서.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 자, 이번 이경주 승부처 찍어먹기,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인데요. 낙권수 압축해서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정도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2번 마 알파토르죠. 알파토르 직전 경주 경남 도민일보배 나가서 꽤 잘 뛰었습니다. 꽤 잘 뛰었어요. 이 경남 도민일보배만 보면 조철이가 하이바 뚜껑이 열리죠. 인기 대가리 아틀라스가 아니고 이 14번 닥터 오스카를 대가리로 놓고 내방을 깠는데, 야, 거기서 이 매직 클래스가 올라오면서 50배가 터집니다. 아주 깝깝했었죠. 그때 제가 알파토르가 주력 한 방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알파토르의 기본기, 뭐 혼합 4군 정도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본기인데, 자, 섹시가 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신랑이 탔습니다. 박제이로 바꿔놨는데요. 안쪽에서 선행도 불사할 수 있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아직 레이팅도 뭐 여유가 있습니다. 2번마 알파토르 박제이 기수 실수 안 하리라고 보고 2번 알파토르를 대가리로 놓고 까는데요. 자, 1번 강서자이언트가 직전에 도민일보배 나가서 알파토르하고 5착, 얘는 6착이 아니고 8착입니다. 8착. 서승훈 기수 발주가 늦었어요. 얘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닌데, 그래서 1번 게이트에 들어와서 이번 경주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 자, 3번 카르페바벨, 얘가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 갈 겁니다. 카르페바벨, 그죠? 예, 카르페바벨 꽤 많이 팔리죠. 야, 이 카르페바벨 직전 경주에 얘도 경남 도민일보배 나갔었죠. 얘는 못 뛴 게 없어요. 이빨 갖다 조지고 바닥을 쳤는데, 제가 볼 때는 알파토르나 강서자이언트보다는 분명히 한 수 아래로 보인다. 근데 뭐 혹시나 저시나 기대하는 경마 팬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때는 차라리 외곽에서 모래도 안 맞았는데 11번 게이트, 요번에 3번 게이트에요. 발주가 빠르지 않은 마필들이 안쪽 게이트는 좋을 게 없다 그랬죠. 모래 맞고 고생하는 그림이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 하나, 일단 3번마 까르페바벨. 뭐 안 팔리는 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일단 이 정도 팔리는 놈을 불안한 인기마다라고 말씀을 오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베팅하시기가 좋잖아요. 제가 이거 꺾고 갑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못 드리는 게, 가끔가다 그런 게 들어오면 엄청나게 원망을 받습니다. 제가 조철이 한마디에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뭐 없다, 꺾는다 이런 말은 함부로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뭐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제 스타일은 욕을 먹든 말든 꺾을 건 꺾고 젊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속이 좀 좁아졌나 봐요. 예. 양해들 하시고. 자, 2번 알파 토르는 대가리고요. 3번 까르페 바벨은 팔리는 것만큼 읽어주기가 어렵다. 까르페 바벨, 불안한 인기마로 보면서. 자, 2번 알파 토르를 놓고요. 어쨌거나 강서 자이언트는 배팅권 한 방은 가져가야죠. 주력 한 방이든, 방어 한 방이든 방어는 가져가고 중요한 거는 요 알파토르에 붙여서 한놈 노릴 게또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뭐 로키 블리스, 글로벌 여제, 조이 줌마, 바벨 선샤인, 라카르타, 마하블리. 이 여섯 마리 중에 숨어 있는 한 마리가 있다. 준비 잘 해놓고 기본 잠재력 분명히 있는데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긴가민가 안 팔리고 덜 팔리는 놈 하나. 그놈에다가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요거 깔끔하게 한방 적중할 것 같으니까요.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6경주예요. 부산 메인, 첫 번째 메인 부산 3경주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쉽게 갑니다. 쉽게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역시나 불안한 인기마필 팔리는 놈들 있기 때문에 그놈을 정리를 하고 나면 찍어먹기 들어갈 만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의 대가리, 자, 이 위에 또 올려놨죠? 한 템포 무빙으로 빨리 붙을 7번 마 온누리 축제입니다. 온누리 축제. 직전 경주의 편성이 나름 셌죠. 편성이 나름 셌습니다. 이 한강 세이버라는 마필 잘 뛰었습니다. 얘가 오늘이 축제가 못뛴게 아니고 한강 세이버가 잘 뛰었어요. 인기 6위 팔리고 대가리 들어왔는데 차분하게 선입 전개 하면서 직전 경주에 바닥이었는데 얘가 인기 1위로 왜 팔렸을까요? 그만큼 주행심사에서 이미 기본기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자, 이게 세 번째 경주를 맞는데,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말이 찾아보니까 안쪽에 2번 마 벌교의 꿈이란 놈 하나가 있습니다. 신윤섭이 감량기수 같았는데, 데뷔전에서 앞에 가서 푸다닥대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여요. 자, 2번 벌교의 꿈 말고는 7번 온누리 축제가 그 다음으로 빠릅니다. 유연명이래요. 유연명이 어떤 기수입니까? 일단 앞으로 조지고 보는 기수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선행출하에 갈것 같습니다. 선행출하에 가도 되고, 2번 벌교의 꿈이 가면 보내고 따라가도 된다. 7번만 온누리 축제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 예측권 20장이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7번 온누리 축제를 놓고 20장 어디다 갖다 때리느냐? 자, 요번 경주는요 조용히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일부러 마번을 감추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자, 예측권 20장 7번 마 온누리 축제 놓고
불안한 인기마, 거꾸놈들 꺾고 때리고 바치기, 깔끔한 배당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삼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부산도 요거 이제 마지막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까지 좀 멋진 적중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1등급의 2000m 별정 B형입니다. 과천 경마는 배당을 노리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부산 경마는 의외로 축이 서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거꾸놈들을 제대로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주력 한 방으로 꽂히는 게 포인트고. 자, 6경주 1군 편성이긴 하지만 중하위권 편성이다. 자, 이 4번 마 제시의 꿈입니다. 4번 마 제시의 꿈. 비록 승군전을 맞이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주시가 아주 바짝 올랐어요. 직전 경주 제가 한번 무시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꼭 안쪽으로만 출입을 왜 하느냐. 이때 기복을 보여가지고 재수가 없었어요. 이때 놓고 때렸었는데 스카이모어에 한방 때렸잖아요. 대가리가 빠졌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한 열댓 배 나왔었는데. 그러더니 두 번을 연장을 까고 이제 승군을 했어요. 보니까 마필이 이제 힘이 꽉 차가지고 전성기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4번 마 제시의 꿈. 1군 승군전이지만 다들 해볼 만한 상대다. 센 놈들이 없다. 대가리입니다. 자, 이 4번 마 제시의 꿈을 대가리로 놓고 역시나 후차권 정리를 좀 하면서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보너스로. 자, 경주 거리가 몇이에요? 2000m입니다. 장거리예요, 장거리. 장거리에서 앞에 가서 버틸 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이 5번마 미라클 드리밍. 파가닥 되다가 없어질 놈이죠. 자, 이 2번마 마하타이타는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자, 이 9번마 캄스트롱. 얘도 뭡니까? 선행 가서 배당을 내면서 2연타 때렸던 그런 마필이죠. 8월 26일 날에는 제시의 꿈도 이겼어요. 그런데 캄스트롱이 요번에 유연명이 태우고 이거 선행 갑니까? 못 가죠? 5번 미라클 드리밍도 파다닥거리지만 이 10번만 히트의 감이 있어요. 히트의 감이 중거리까지는 마땅한 강자였죠. 이제 1군 올라와서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끝에 가서 버티질 못해요. 10번마 히트의 감. 발주는 얘가 또 상당히 빠르잖아요. 명색이 마주협회장배도 나왔고, 그다음에 제주 도지, 아, 뭐죠? 부산광역시장배도 나왔고, 대상경주 사이즈였는데, 이제 거리가 늘어나니까 히트의 감이 이제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개 풀어가기가 좀 껄끄럽죠. 2000m 경주거리가 길다 이거예요. 자, 4번마 제시의 꿈이 4코나 돌면서 쭉쭉 뻗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가는 놈들이 꼬랑지 말면서 꺾어질 때 4번마 제시의 꿈하고 세트로 때리고 올라올 놈 하나. 요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요놈이 누구냐? 조철의 안주머니에 또싹 뽑을쳐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상한가만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 25일, 2022년에 마지막 경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올 한 해 너무도 과분한 사랑을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판에서 조철이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선후배 동료들이 조철이 가면 뭐 메이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메이저니까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 팬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마 12월 25일 경마 어떻게 하든지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이겼는데 내일 일요일 경마도 시원하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현금 문자 자 요거 끝나면 바로바로 입금해 주십시오. 내일 진짜로 바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또 잘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런 날은 또 오전에 더 바쁩니다. 요거 끝나면 저녁 때좀 입금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상한가 멋지게 때리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